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분당 바로 옆에 있는 물건입니다. 분당 신도시 옆에는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이라고 위치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신현리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신현동이 점점 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생활권은 거의 완벽하게 경기도 광주보다는 분당 신도시의 생활권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신현동에 위치한,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의 실질적인 생활권이 있는 거기 있는 미니빌딩 근린생활시설 물건이 경매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3 타경에 1434호입니다. 6월 3일 성남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732번지 5호, 732-5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2억 5,269만 9,880원이고요. 현재는 한 번만 유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5억 7,689만원이 최저 가격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면적은 492제곱미터입니다. 148.83평 정도 되고요. 건물면적은 883.87제곱미터, 267.37평입니다. 2016년도에 건축된 미니빌딩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일부 대항력자의 임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응찰하신다면 본인이 응찰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배당표 작성을 하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봐서 내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한 후에 응찰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51만 9천원이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네, 특별조건은 일괄매각이고 제시여금을 포함된다. 그리고 이 물건은 재매각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20%, 최저금액의 20%를 가져가셔야만 응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분당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분당 신도시고, 분당 신도시 분당동 뒤에 오면은 이곳이 이제 한국 지역난방공사가 위치해 있죠. 지역난방공사 뒤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이곳이 여기부터 경기도 광주시가 되겠는데요. 광주시 넘어서 여기 갔다 우리는 이곳의 행정구역이 신현동이 되겠습니다. 신현동이 되겠고,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광주를 넘어오자마자 곧바로 있는 곳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실질적으로 경기도 광주보다는 오히려 분당 신도시가 생활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지역난방공사가 되겠고, 서현로 태제 고개가 되겠습니다. 넘어오면 바로 이곳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57번 지방도로가 이렇게 해서 경기도 광주 오포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현동에 위치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당 신도시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앞에는 아주 굉장히 큰 인도와 골프장이 위치해 있네요. 네, 그러면 로드뷰를 통해서 이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도와 골프장이 큼지막한 게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바로 여기 있는 이렇게 아주 깔끔한 물건,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학원도 들어와 있고, 뭐 회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건강시설, 또 1층에는 뭐 편의점도 들어와 있네요. 식당도 있고요.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건물이죠. 네, 이곳에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이제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들이 지금 소재해 있고, 이 주에서 가장 깔끔한 건물이 되겠죠. 바로 이 건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죠. 바로 이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되겠습니다. 근생주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만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네, 측면에서 본 모습이죠. 네, 모두 다 커튼홀 방식으로 되어 있죠. 건물이 커튼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죠. 네, 1층은 이제 편의점이 있고요. 네,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실상은 분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월세 받을 수 있는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